일단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양생명 상품 내용과 보험료 장점에 대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뭐냐? 갱신형이란 거. 갱신형이란 게 단점이지만 또 장점이라고 하면 반대로 갱신형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그리고 타사는 뭐 1,000만원부터 되지만 500만원부터 가입이 된다는 거. 그 타사는 5년간만 되지만 10년까지 된다는 거. 또한 타사는 유일하게 항암 호르몬이 보장이 안 되지만 동양생명은 업계 유일하게 비례형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 이런 게 매우 장점이라는 겁니다. 네, 그 내용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휘르르 뿅! 자, 동양생명 드디어 7월 15일 날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반 사망 100만원, 그리고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가 1,000만원인데요. 일단 1,000만원부터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암통원비도 보장이 되고 바로 보장, 상급 종합병원 암통원비,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암통원비 소외감 포함 80, 소외감 제외, 이렇게 해서 80만원 가능합니다. 업그레이드된 암 주요 치료비 그리고 바로보장 암진단비가 5,000까지 돼요. 면책 감액 없이 바로보장 암보험이 5,000까지. 하지만 비갱신형은 없고 갱신형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항암방사선도 바로보장이 되고 다양하고 든든한 전이암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일단은 저 보호망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보장 암진단비, 바로보장 암통원비, 바로보장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비, 이 모두 다 가입이 되는데요. 일단은 갱신형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아쉽습니다. 자, 일단 바로보장이 14일날 없어진다고 했지만 15일날 다시 출시가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DB생명도 암 주요 치료비가 일단은 체증형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출시가 된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동양 전에 한화생명이죠. 한화생명도 10년간 12억, 500만원부터 1억까지 10년간 보장이 되죠. 그 10억에다가 정액형 2,000만원씩 10년간 2억, 합사해서 1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한화생명도 지금 불티나게 판매가 되고 있지만, 하지만 농협생명이 그냥 다 끝내버렸죠. 농협생명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300부터 보장이 돼요. 그리고 설계하신 분들이 알겠지만 여성분들은 2만원대, 남성분들은 3만원대, 특히 70대, 80대는 보험료가 더 저렴해요. 17,000원에 가입이 가능하고 업계 유일하게 85세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단점이라고 하면 정액형이 없어요. 정액형은 일단은 1년간 12회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액형 1년까지만 보장이 되고 5년이나 10년까지는 없어졌다. 하지만 300만원부터, 그리고 암 주요 의료비다 보니까 밥값, 식대, 비급여, 입원비 300만원부터 업계 누적 없이 중복가입 중복보장 된다는 거. 단점이라고 하면 동양생명에 비해 비례형에서 항암 호르몬이 보장이 안 돼요. 근데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산정특례, 암진단 받으면 산정특례 환자로 분류가 돼서 95%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항암 방사선, 항암 호르몬, 특히 타목시페 유방암 걸리면 6개월치 약이 6만원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도 6만원 모아서 300만원, 그것보다는 KB손해보험에서 타모시페 1년에 약복용 한 번만 해도 2,000만원씩 10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액형으로 항암 호르몬이 정액형이 탁월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존에 7월 1일 날 출시가 됐던 하나생명 500만원부터 보장이 되고 농협은 300만원부터 보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타사 같은 경우는 1,000만원부터 되죠. 손해보험은 1억까지 5년간만. 하지만 농협이랑 한화는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매우 장점. 그리고 농협생명, 하나생명은 항암 호르몬이 보장이 안 되지만 약값, 식대, 비급여, 급여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월 15일 날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이 다섯 가지가 큰 장점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나온 만큼 미친 대박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남다른 암 주요 통원비예요. 암 주요 통합 치료비. 업계 최대의 모든 암 치료비예요. 타사는 급여만 되던가 아니면은 소급 적용이 되지만 여기 지금 동양은 농협처럼 급여랑 비급여 본인 부담금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이것만 됐다고 하면 기존에는 호스피스 그리고 항암 호르몬 국내 최초로 비례형에서 정액형은 KB손해보험이고 그 다음에 정액 비례형은 동양생명이 업계 최초로 출시가 되었다. 그래서 항암 호르몬 거기다가 통원비, 입원비, 검사비, 진단비, 마취비, 약제비, 치료비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보장기간도 타사는 손해보험은 5년간만 됐지만 한화생명, 농협생명에 이어서 동양생명도 진단받고 10년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1,000만원 아닌 손해보험은 1,000만원이죠. 한화생명처럼 500만원부터 1억까지 보장이 되는 게 미친 대박이라는 거죠. 물론 농협생명은 300만원부터 되기 때문에 좀 더 농협이 유리할 수가 있고요. 정액형은 비례형 연계 조건 없이 슬림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암도 면책 감액 없이 바로 보장 암이 5,000만원까지 진단비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갱신형밖에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세 번째, 통합 암진단비, 통합 전이암도 탑재가 되었고요. 총 19종으로 든든한 보장, 일반암은 10종, 전이암은 9종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 관련 없는 질병, 심사 예외로 고지가 간소가 됐어요. 내혈관, 심혈관 받아도 암이랑 관련성이 없는 건 모두 다 간소가 돼서 웬만하면 가입이 된다는 거. 심플하게 전 연령 최대 가입 한도가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수호천사, 암치료는 동양생명, 갱신형. 아, 갱신형이 너무 억울해. 비갱신형 나왔으면 정말 미친 대박이겠지만. 20년 만기, 30세. 20년 만기는 80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30년 만기는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모든 암 치료비 보장, 모든 암 치료비 보장은요. 암 주요 치료비 탑재 비례형이 500만원부터 1억까지 한화생명처럼 10년간 보장이 됩니다. 정액형은 3억, 비례형은 10억, 그래서 최고 13억까지 한화생명은 12억이지만 13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매우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보장 암, 통합 전이암, 암 입원 간병 다양하게 암보장으로 특약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고지사항 간소화로 가입은 더 폭넓게, 더 편리하게, 가입한도도 전 연령 동일하게, 암 담보와 관련 없는 질병은 심사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암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내혈관, 심혈관, 웬만한 질병 걸렸어요. 그래도 프리페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암보험은 역시 동양생명, 암검사, 진단, 입원, 수술, 통원, 최신치료, 재활, 케어까지 한방에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은 업그레이드. 물론 보험료는 낮출 수밖에 없죠. 왜? 갱신형밖에 없으니까. 이게 단점이에요. 검사는 암 MRI 검사 지원비 이런 거 모두 다 하고요. 진단비는 고액치료암, 일반암, 유방암, 전립선, 소액, 통합, 전이암 모두 다 지금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원 수술 통원비, 암 직접 치료, 요양병원, 암수술, 암 다빈치, 암통원, 암 상급 종합병원 모두 다 되고요. 치료비도 항암 방사선, 양성자, 표적 항암, 특정 면역, 특정 항암, 갑상선 항암, 암 주요 치료비. 자, 재활 케어는 암 특정 재활 치료, 암 특정 통증 완화 치료, 암 입원 간병인 사용, 암 입원 간호간별 통합 서비스까지 이 모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자! 네. 자, 사망 관련 담보 가입 없이요.
저렴한 보험료로 딱 안보장만. 주계약은 소액암 통원비. 이거는 농협이 좀 더 좋죠. 농협은 주계약이 안에 탑재가 되었지만 그래도 주계약에 소액암 통원비까지 났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자, 암치료는 동양생명 암주요치료비와 다릅니다. 모든 암치료비가 기준 보장이 되어 급여, 비급여 네, 모두 다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암치료비가 500부터 1억까지 그리고 5년이 아닌 최대 10억 그리고 정액형은 3억, 비례형은 10억 최고 13억까지 한화생명은 12억까지죠. 정액 비례형 그래서 업계 최대 보장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수술, 항암방사선 약물, 호스피스, 항암호르몬 국내 유일하게 되죠. 타산은 안 돼요. 근데 이거 항암호르몬은 약값이 몇만원밖에 안 나와요. 비례형은 솔직히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정액형. 근데 동양생명은 또 정액형이 항암호르몬이 안 돼요. 유일하게 KB손해보험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통원, 입원, 검사, 진단, 마취, 약제, 치료 모든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 자, 타산랑 비교하면 A사, B사, C사 손해보험이랑 비교하면 동양생명은 10년 타산은 5년까지고요. 만기도 100세까지 종신 이거 똑같습니다. 최소보험료가 만원 타산은 2만원부터 정액형은 진단 후 전이 재발 모두 다 되고 타사도 웬만큼 다 된다는 거. 비례형은 기각 모든 보장이 돼요. 예, 타사도 일단 웬만하면 다 보상이 되지만 500만원부터 1억까지 네, 타사는 1000만원부터 보장이 된다. 네, 면책 감액은 90일 하지만 삭감은 없어요. 하지만 타사는 90일 면책기간 있지만 1년 미만 시에 50%만 보장이 된다는 거. 요런 게 좀 비교해서 매우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암 입원비나 간병인 요런 것도 넣으면 좋겠지만 지금 새로 나온 암 주요 치료비는 갱신형밖에 없다.